안녕하세요. 저는 세바시 청소년 캠프 5기에 참가하게 된 1조 앙팀 안재준입니다. 여러분 중에 혹시 연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연애를 하던 도중에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? 저도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. 저에게는 정말 저를 아껴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저도 제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합니다. 그래서 캠프에 오는 것조차 여자친구를 무려 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할까봐, 제 여자친구가 외로울까봐 오는 곳에 대해 정말 망설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학교에서 스킨십을 했습니다. 원래는 이런 행위를 하면 풍기문란으로 선생님께 많이 혼납니다. 보통 그 사람이란 게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저하고 여친은 그 학교에서 스킨십을 한 대가로 아주 특별한 특권인 학교 교무실 출입권과 선생님 2대1 면담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또 웨스크라는 어느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이 익명으로 너네는 왜 그러고 사냐, 스킨십 하려고 만나냐 라는 정말 듣기 싫은 역겨운 욕들이 제 여자친구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. 그래도 저희를 친구 쳐주는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다. 저는 일단 그 욕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고 좀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런 욕들을 직접 먹은 제 여자친구가 속상했을까봐, 울었을까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. 저는 여자친구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. 제가 조금이라도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좌절을 했습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제발 저 같은 짓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연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피크닉 가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. 특히 학생 때는 저희 그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 연애를 하시게 된다 그래도 기대 이하여도 이젠 깨달으셔야 합니다. 연애는 절대 생각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결론적으로 제가 이 스피치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는, 중1도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정말 진심으로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. 또 연애를 하면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. 저의 스피치의 주제는 인생 14년짜리 현실 연애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